소존의 고향 진도로 들어서는 초입. 남해에서 서해 쪽으로 흐르던 물살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역류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닷길은 한동안 밀려드는 물과 되돌아가는 물이 서로 뒤엉켜 우왕좌왕하는데요. 물살이 우는 소리를 낸다 해서 우리요. 물이 되돌아간다 해서 돌. 이름하여 울돌목은 명량 해협의 순 우리말입니다. 이곳은 바로 약 400년 전 단 13척의 수군으로 일본군을 물리친 명량 대첩 그 현장입니다. 당시 수군 통제권을 쥔 지 채 한 달도 안 돼 일본군 133척을 막아야 했던 이순신 장군. 죽기로 싸우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각오로 진도 벽파진에서부터 울돌목으로 일본선을 유인한 작전은 성공했고 그날의 승리는 진도 군민의 자부심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승리를 기리고자 진도 군민들은 지난 1956년 기금을 모아 벽파진에 전첩비를 세웠는데요. 벽파진의 돌산을 그대로 깎아 거북이 형상을 만들고 그 위에 웅장한 높이의 비석을 얹은 충무공 벽파진 전첩비. 명량 대첩 당시의 역사와 승리의 여운은 노산 이은상 선생의 시와 소전 손재영 선생의 글씨가 더해져 역작으로 남았는데요. 비문 건립에 얽힌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이번 벽파진에 건립하는 이충봉 전첩비 휴문을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그 일이라면 당연히 제가 해야지요. 감사합니다. 저 사례는 어찌하면 좋으시겠습니까? 내 나라를 위한 일이요. 우리 역사를 기리는 일인데 사례가 웬 말입니까? 진도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 비를 세운다는 것이 오히려 만시지탄할 일입니다. 나도 고향 땅의 이 비에다 일생의 역작을 남기겠소.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남달랐던 각오만큼 소전 선생은 비문 작업에 온 열정을 쏟았는데요. 벗이었던 노산 이은상과 비문 확정에만 무려 1년 반의 시간을 고민했고 목욕 재개 후 6달 동안 묵줌만 9대 화선지는 무려 1000장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총 881자 국한문 혼용으로 전서와 예서체로 이뤄진 일생일대의 역작 소전체 비문이 탄생됐는데요. 북쪽에 황계토 대왕비가 있다면 남쪽에 충무공 벽파진 전첩비는 시대를 뛰어넘은 우리 역사의 기록이자 독창적인 한국 서예사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작품으로 기억될 것입니다.